네, 반갑습니다. 팀 주피터의 대표 개발자인 주피터입니다. 제가 주피터라서 팀 주피터님, 표준은행과 표준화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상당히 뭐 기술적인 죄송합니다. 기술적인 내용인데 기술적인 부분은 다 빼고 비교적 쉬운 얘기만 하죠. 쉬운 얘기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타링크라고 하는 프로젝트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혹시 요 스타링크 쪽에 대해서 한번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테슬라 자동차 회장입니다. 테슬라 자동차에 대해서도 구글링 해보시면은 자세한 정보들을 여러분 아실 수가 있어요. 이 스타링크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뭐냐니까 이 점들로 보이는 게 있죠. 요 점들이 다 스타링크 위성들입니다. 위성들을 이용을 해서 전 세계에 인터넷을 제공을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광고가 진행되고 있네요. 광고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스킵해서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타링크에서 이렇게 이게 위성입니다. 위성 이런 위성을 12,000개를 쏘아 올리겠다는 거예요. 쏘아 올려서 12,000개의 위성들이 전 세계에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도록 초고속 인터넷 우리 한국에서 쓰고 있는 고속 인터넷보다도 더 빠른 인터넷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꿈 같은 얘기인데 근데 놀랍게도 실제 이미 쏘올렸습니다. 위성 프로젝트인데 툴 리플레이스라고 할까요? Current Internet Cell Environment. 커뮤니케이션 라인이죠. 라인즈 미리 12,000개 12,000개의 세틀라이트 라인. 이게 스타링 프로젝트이고 이미 위성들을 쏘아올렸는데 한꺼번에 뭐 100개씩 이렇게 200개씩 쏘아올립니다. 그래서 12,000개로 쏘아올리게 되면은 전 세계에 있는 기존의 어떤 인터넷 사업자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광 케이블, 옵틱 케이블이라든가 리플레이스 수많은 베리어스 막 매니 엄청나게 많은 인터넷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매니 인터넷 커넥션 프로바이더 미리 하나의 just one 프로바이더 이 프로바이더가 누구냐니까 앨런 머스크의 스타링크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래에 수많은 인터넷 연결 사업자들을 뭐 한국에도 뭐 여러 개 있죠. 여러 개 인터넷 가입할 때 얼마 내고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인터넷 쓰잖아요. 그러한 전 세계의 뭐 수많은 그런 연결 사업자들을 하나의 인터넷 사업자로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이런 생각을 하느냐니까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툴 리플레이스 플랜이라고 해야겠네. 다른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일론 머스크가 이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고 이미 한 밤하늘에 이 위성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먼저 하느냐 하니까 바로 표준은행이 어쩌면은 이런 인터넷 사업자와 기존의 인터넷 사업자와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간의 관계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죠? Kind of 스타링크가 되는 거예요. 투 커런트 뱅크들입니다. 커런트 뱅크. 기존의 은행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 은행들이 있는데 그 은행들을 대체하는 하나의 은행 시스템으로 설계되었고 또 그렇게 코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그럼 기존에 우리나라에 뭐 하나은행도 있고 농협도 있고 제일은행도 있고 뭐 은행들이 수십 개가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뭐 수천 개가 있죠. 그런 수천 개의 은행들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의 은행 시스템으로 계획을 했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꿈 같은 얘기처럼 들리겠습니다만은 이미 코딩이 거의 80% 정도 완료됐습니다. 거의 80% 코딩이 컴플리트 됐고, 이 코딩된 내용은 유튜브에 업로드 하고 있어요. 유튜브. 그래서 하나하나 거의 매일같이 지난 한 1년간에 걸쳐서 하나하나 계속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에피소드가 여기 356번 있고
그리고 통합금융 27반 등등등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것들이 지금 이제 코딩 과정들을 업로드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소스 코드도 마찬가지 GitHub에 다 올려두고 있어요. GitHub에 들어서 보시면은 GitHub가 열려 있는 게 있나요? 소스 코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이트에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소스 코드가 353번으로 해서 쭉 올라가고 있죠.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표준 언행은 다른 말로 하면 글로벌 오토노머스 뱅크에서 줄여서 갭이라고 이렇게 갭이고 이 갭이 목표하는 바는 기존의 수많은 은행들을 대신할 하나의 금융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표준화폐도 마찬가지 표준은행과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건 우리 ABC라고 표현해요. Asset Backed Currency, 크립토커런시입니다.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죠. 암호화폐인데 이걸 암호화폐가 엉뚱하게 전혀 암호화폐 같지 않은 용도로 지금들 쓰이고 있어요.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이스리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게 원래 암호화폐의 목표가 제가 생각에는 전혀 아닙니다. Not the goal of the original intention of cryptocurrency. 그럼 크립토커런시라는 게 실제로 뭐냐? 이건 암호화폐가 아니라 암호증표들이에요. 암호증표들이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엔지니어들의 무슨 놀이라고 해야 되나? 기발한 놀이들이지 이것이 암호화폐가 아니에요. 암호화폐는 화폐여야 되죠. 먼저 암호화폐는 먼저 화폐여야 됩니다. 화폐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그 가치를 보증하는 일련의 거래에 있어서 결제수단이 화폐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화폐가 아니란 말이에요. 화폐가 아닌데 어떻게 암호화폐가 될 수가 있나요? 그래서 표준화폐는 암호화폐라는 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실제로 입증하기 위한 하나의 예시입니다. 표준화폐 이자 리얼 크립토커런시. 이게 암호화폐라는 거죠. 암호화폐가 뭔지를 여러분 사람들이 보게 되면 아하 이게 암호화폐라는 거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암호화폐라고 알고 있던 것이 암호화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자, 그래, 표준화폐가 무엇인지도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표준화폐는 PPP 이걸 이제 Purchasing Power Parity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Purchasing Power Parity 네. 구매력을 유지하는 그러한 화폐예요. 그러니까 A Currency 크립토커런시죠. 크립토커런시 네. With constant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 constant라는 적절하겠네. 실질 구매력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 암호화폐입니다. 왜 암호화폐냐니까 암호화폐가 하는 이유가 화폐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기술적 수단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암호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화폐가 되어야 돼요. 그죠? 먼저 사람이 되어야지 그 사람이 교수가 되거나 의사가 되거나 판사가 되거나 뭐가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안 되는 상태에서 강아지 보고 너 커서 뭐 검사가 되어라 뭐 혹은 뭐 훌륭한 인권 운동가가 되어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왜냐니까 사람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암호증표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화폐가 아직 뭐 아니에요.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영원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립토커런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표준화폐라고 하는 것은 실제 화폐 정부가 그 가치를 보증하는 법화라고 그러죠. 법정 화폐 법화여야 됩니다. 법화이고 그리고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크립토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죠? 먼저 화폐이고 그 다음에 크립토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암호화폐란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예시로서 표준화폐가 이용되고 그리고 표준화폐는 퍼치싱 파워 그러니까 지금 짜장면 한 그릇을 예를 들어서 한국 돈 1,000원으로 사 먹었다. 10년 뒤에도 1,000원 가지고 짜장면을 사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아니겠죠. 가격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2,000원, 3,000원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표준화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표준화폐 1,000원이라고 하면은 1,000원으로 짜장면을 사 먹을 수 있다면은 10년 뒤에도 1,000원 가지고 짜장면을 사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잖아요. 그 기술적인 부분은 다 빼고 일단 개괄적인 내용만 하는 겁니다. 기술적인 내용은 이미 그러니까 우리 여기 웹사이트에 쇼미더코드 부분 있죠? 쇼미더코드에 들어오시면은 요 기술적 부분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프로그래밍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코드 보시면 상당히 재미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능들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갭 스토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갭 스토어가 뭐냐니까 이거는 금융 상품의 앱 스토어입니다. 앱 스토어가 뭔지 아시죠? 애플 아이폰에 탑재되는 각종 프로그램들, 어플리케이션들을 판매하는, 근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앱들만 여기서 판매를 해요. 아무 앱이나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갭 스토어는 금융의 앱 스토어예요. 그래서 금융 상품, 금융 상품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금도 있고 적금도 있고 대출도 있지만 그 외에도 여러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금융 상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금융 자체가 산업입니다. 그죠? 금융 자체가 산업이고 그 산업에서 생산하는 각종 상품들을 판매하는 스토어를 갭 스토어라고 해서 여기 탑재를 합니다. 그게 표준은행이 들어와요. 이걸 나중에 뭐 T5라고 하는 걸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초 개념이죠. 표준화폐도 아마도 세계 최초로서 우리 표준은행이 제시하는 개념이고 갭스토어도 세계 최초로 제시하는 개념이고 표준은행 그 자체도 세계 최초로 제시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개념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코드로서 실제 동작 가능한 시스템으로 제시하는 거죠. 그죠? 그럼 표준은행은 기존의 은행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거죠. 기존의 은행과 다른 점. 첫째, 모든 금융수수료가 수수료가 없습니다. 모든 금융서비스. 금융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 없는 서비스.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 없는 서비스 말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뭐 그렇게 넘어가죠. 예를 들어서 뭐 송금을 한다거나 무슨 뭐 외환 환전을 한다거나 외국에 또 송금을 한다거나 뭐 대금을 카드 결제를 한다거나 뭐 등등등등 이러한 각종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수수료도 없이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렇게 가능한지도 또 차차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첫 번째고 기존 은행들과 다른 점입니다. 다른 점, 뭐 차별점이라고 얘기할까요? 차별점 해서 첫 번째 이런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지분이 없어요. 카카오뱅크는 점포가 없죠. 카카오뱅크는 기존의 은행들에 비해서 점포가 없는 것이 카카오뱅크인데 우리는 직원도 없고 경영진도 없습니다. 경영진도 없어요. 직원도 없고 경영진도 없는데 돌아가는 은행이죠. 그래서 이걸 오토노머스 뱅크, 자율주행 차량이 보면 어떻게 되나요? 자율주행 차량이 운전자 없이 이렇게 차가 자기 혼자 찾아가 움직이는 거예요. 목표지를 가는 거잖아요. 오토노머스 뱅크는 직원도 없고 경영진도 없이 스스로 경영되고 운영되는 은행입니다. 그렇게 코딩을 했어요. 이게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코드를 작성을 이미 했습니다. 다. 그래서 직원 경영진이 없고, 그리고 주주만 있는, 그러한 법인입니다. 이것도 기존의 은행과 많이 다른 점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표준은행의 주식. 주주는 있으니까 주식은 발행할 거 아니에요? 주식은 2,100만 주를 발행을 합니다. 2,100만 주를 한국에서 발행하죠. 각 국가별로, 표준은행은 각 국가별로 주식을 IPO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진행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2,100만 주,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그 중에서 100만 주, 100만 주는 특별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예요. 특별한 의결권이 있고 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법인이 있습니다. 팀 주피터의 교육법인이 오픈에시 캠퍼스예요. 오픈에시 캠퍼스 여기에 기속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2천만 주, 2천만 주는 공개 모집, 2천만 주는 IPO로 합니다. ICO가 아니라 IPO로 모집할 계획이에요. 모집 계획이고 요거는 IPO는 당연히 경영 성과가 먼저 있어야겠죠. 그죠? 표준은행 자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존재라는 것을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입증한 다음에 IPO가 진행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액면 가격은 주당 1만 원으로 생각해요. 액면가는 주당 1만 원. 이렇게 하면 2천억이 조달되죠. 2천억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금융업을 은행을 인터넷 은행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본금에 가까워요. 그 자본금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데 일단은 2천억 원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터넷 은행을 설립하는 자본금이 되고 그럼 모집 금액은 좀 다르겠죠. 모집 실제 판매가 실제 모집 금액 판매가 말입니다. 주당 판매가요. 주당 판매가는 저희가 지금 목표하는 바는 1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모집되는 총 금액은 2조 원으로 목표를 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조 원이면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모든 종류의 금융 서비스를 판매하는데 충분한 법적 장치, 안정적 장치가 되겠죠. 자, 이것이 간단한 게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설명드린 내용이고,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 빼고 개요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팀 주피터가 뭐 하는 사람들인지 좀 궁금하죠? 궁금한 것은 상단에 팀 주피터에 대한 소개 메뉴가 있죠. 그 소개 메뉴를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걸로 끝내려고 그러니까 뭔가 좀 허전한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만은 대충 이렇게 끝내죠. 그리고 이 사이트에 Q&A 등도 있고 아무래도 저희 우리가 다 엔지니어들이니까 다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사실 좀 얘기가 왠지 좀 공허해요. 우리는 코드를 두고 코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코드 없이 이렇게 말만으로 얘기를 하려니까 상당히 좀,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정확히 표준은행이 무엇이고 표준화폐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금융이 무엇인지 공부하셔야 되고 화폐가 무엇인지 공부하셔야 되고 화폐의 역사, 화폐 제도가 언제 시작되었고 어떻게 변화 발전되었고 금태환 화폐가 불안 화폐로 언제 바뀌었고 뭐 등등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지 표준화폐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실 수가 있고 표준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이란 게 무엇이고 은행이 제공하는 뱅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책상이란 말이에요. 책상 이탈리아어죠. 방코라고 하는 게 예전에 이제 책상 하나를 딱 두고 앉아 있는 사람이 은행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은행에서 은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들어온 말이죠. 중국에서 예전에 거래의 매개 수단으로 이용했던 것이 은화였어. 은화. 그래서 은행이란 말이 만들어졌죠. 그러한 개념들뿐만 아니라 도대체 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수익이 무엇이고 비용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하시고 화폐 제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시고 한국은행, 중앙은행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시중은행이 어떤 역할을 하고 제2금융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충분히 갖춰야지 우리가 만들어둔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하고 음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들으면서도 왠지 좀 공허한 느낌이 있는 점은 어쩔 수 없네요.